안녕하세요, 경선이에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핑크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블랙으로 염색한 겸 요즘 핫한 핑크에 손이 자주 가서 핫핑크를 이용한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모공을 메워줄게요. 겨울이라고 건조해서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모공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 사용해주고, 수분 베이스를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주면 겨울철에 모공을 메워주면서 수분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대신 모공 프라이머를 모공이 있는 부분 소량만 사용해주는 게 중요해요. 맥스트로 크림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겨울 필수템이 된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밀착시켜주세요. 다음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건 이전 단계에서 해준 베이스 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무너짐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밀착력을 위해서 에어퍼프로 톡톡톡 두드려가며 발라줄게요. 사실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많아서 전체적인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은 힘들 것 같고요. 조만간 요즘 잘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라도 꼭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밖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만큼 픽서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고정시켜 줄게요. 픽서가 스며들면 파운데이션이 고정될 동안 아이 베이스를 사용해 줄 거예요. 아이 베이스는 절대, 절대, 절대 밀어가며 바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가며 발라주세요. 눈두덩이를 바르고 남은 양으로 눈 아래 언더까지 발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사실 눈썹에 겉도는 유수분이 많을수록 더 진하고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기 전에 면봉을 사용해서 눈썹에 있는 유수분을 닦아내 줄게요. 이제 픽서가 어느 정도 스며들고 파운데이션이 픽스가 됐으니까 눈 주변에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서 유분기를 잡아주고, 연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눈썹을 채워줄게요. 하드포뮬러 제품은 너무 인위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때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꼬리 부분만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이섀도우의 색상보다는 블러셔와 립의 색상이 더 중요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블러셔 먼저 색상을 정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딸기 블러셔를 사용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형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색상이 조금 아쉬웠어요. 전체적으로 흰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제형으로 여러가지 색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누디하면서도 분홍분홍한 색상으로 블러셔를 넓은 영역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짙은 핑크로 좀전 영역보다는 좁은 영역이지만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 위치에 발라서 상기된 듯한 핑크볼을 만들어 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동안 인생 립밤을 발라주고, 이제 본격적인 섀도우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에 넓고 연하게 발라주세요. 이 색상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놨다가 드디어 사용해봤는데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음영 섀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을 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예요. 언더 끝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중간에는 분홍빛의 골드펄이 포함된 섀도우를 올려주고,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눈두덩이 앞과 뒤에까지 이어줄게요.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음영 섀도우를 눈두덩이 끝쪽에 다시 한번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브러쉬의 발색을 최대로 나오게끔 섀도우를 묻혀서 사용해줄 거예요. 그리고 붉은기를 가지고 있는 말린 장미색의 립펜슬을 언더 2분의 1에 채워주고 단단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발렌타인데이에 애교살 강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애교살의 귀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중간에만 톡톡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언더 점막 앞 3분의 1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고 브라운 펜슬로 점막을 채운 후 눈꼬리를 아래로 살짝 내려서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평소 사용하던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옅은 브라운 색상으로 부드럽게 그려주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순해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아이라인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라는 이유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풍성한 속눈썹보다는 길이감만 살짝살짝 연장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어요. 전체를 또렷하게 붙여주기보다는 눈 끝쪽에서 2mm씩 세 가닥 정도만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러운 인조 속눈썹을 위해서는 본연의 속눈썹 아래쪽에 붙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은 블랙 마스카라보다 브라운을 사용해줄 건데요. 블랙보다는 또렷하지 않지만 더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일본에서밖에 안 판다고 하는데 브라운 폴시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조만간 이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립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좀 전에 발라놓았던 립밤을 닦아내주고 핑크 색상의 립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머리를 블랙으로 염색해서 그런지 자꾸 핑크색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은 촉촉하기도 하고 색도 예쁜데 오래 바르고 있으면 오히려 각질이 불어서 지저분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색이 예뻐서 결론적으로는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발랐던 립 제품보다는 조금 더 딥하면서 베리빛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그렁그렁하면서 청순한 눈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펄, 발렌타인데이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 다이아몬드 펄을 애교살 중간에 다시 한번 톡톡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사실 발렌타인데이를 챙긴 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만큼은 꼭 초콜릿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피 발렌타인!